안녕하세요, 수금입니다. 저는 업텐이죠? 업텐, 억텐 말고 업텐. 제가 오늘은 특별한 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핸드폰 충전기 씌우고. 조명이 플래시는 조금 보기가 그러니까 밝은 조명을 켜볼게요. 무드 이런 조명. 블루투스 스피커 샀습니다. 되게 예쁘고 귀엽고 반칙한 걸로. 캔들이라 그래서 봤는데 잘안 부서지는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좋아. 이런 거는 부서질까봐 걱정이 많이 돼갖고 저는 봤어. 예쁜 게 봤었는데 구매를 안 하고 있다가 너무 고민하다가 사고 싶어서 구매를 한번 했어요. 충동 구매이긴 한데 전부터 봤던 거라 저 완전 충동 구매는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산 거라 이렇게 이제 캔들이 씌울 수 있는 모자도 같이 주는 것 같은데 냄새가 안 나는데. 캔들치고는 약간 장식품인가 바꾼 거 같죠? 그리고 이건 엽서예요. V 땡큐 크리스마스 엽서. 이런 건 저는 저런 메모포드에다 꽂아놓는 편이라 잘 예쁠 것 같고 갖고 있다가 기쁘게 꾸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V 상자인데요. 패키지 상자. 이거 자체가 너무 예뻐갖고 버리기가 좀 아까워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담는 용도로 쓰려고요. 잠시만요. 열어봐야겠다. 짜라잔. 일단은 좀 틀어볼게요. 패키지. 사용 설명서 다행히 한글인데 그걸 볼 이유가 없지? 이런 거 많이 구매해봐갖고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 설명서. 끈도 있고. 케이블 연결선도 주는데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디오 연결선 같은데 필요 없어. 그리고 충전기랑 상자. 상자 치우고요. 비닐 치우고. 딱 알아봤는데. 이때. 트레이싱도 치워주고. 짜잔! 뚜껑 한번 열어봤는데 너무 이뻐. 색깔은 핑크색이에요. 약간 인디 핑크 색깔 같은 느낌. 그거보다 좀더 작을래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되는 거겠죠. 켜진다. 알람도 된다고 그랬어. 영어로 22시 03. 블루투스 연결되는 모드인 거 같죠? 요거는 이렇게 끄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돌리면 돌아. 귀여워. 특히 자동으로 막 돌아가는 거 봐. 귀여워. 미치겠다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거 이렇게 볼륨 조절인가? 아닌가? 시계 조절인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는. 설명서를 봐야 될것 같죠? 이렇게 하면 켜지는 것 같아. 그쵸, 블루투스 모드. 더안 돼. 이게 치우는 거. AUX 모드. 끄는 건가? AUX 모드면은 시계 조절인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설명서 봐야겠는데? 안 보고 와야 했다가. 너무 기분 좋다, 이거. 구매만 했는데. 다 뚜껑 닫는 것도 너무 이뻐. 이거 닫을 때 이렇게 펼쳐놓고, 닫아놓고,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인테리어 상태. 창잘돼. 모자 이렇게 씌우면 되게 귀여운 거 같죠? 설명서 봅시다. 제 설명서 잘안 읽는데 이건 읽어야 될거 같아. 뭔지 모르겠어. 레버를 원하면 볼륨 조절. 왼쪽으로 회전하여 볼륨 조절. 너무 어려운데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근데 써봐야겠어. 써보고 나서 한번 알려드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 러브유라고 돼있어. 제가 각인 신청한 거거든요. 원하는 게 씻어줄 수 있는데 하트 해달라 했는데 글자도 뭐 수도 모자라고 기재된다 했는데 안 되고 막 이래갖고 여러 가지 거치다가 결국 못했어요. 하트는. 근데도 글자만 해도 단순하게 말씀드렸는데 되게 이쁘게 잘 됐죠. 각인이 마음에 들어요. 소금이라고 할걸 그랬나? 확인해다가 인테리어가 만점인 스피커 한번 제가 연결해서 써볼게요. 충전해가지고 멋있네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게 볼륨이었어. 근데 제가 하기 전에 V라고 써있길래 혹시 볼륨인가 했는데 연결해보니까 볼륨이 맞고요. 이게 키는 게 맞고 돌아가는지 막 애매하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올리면 돌아가요. 모자도 씌워놨는데 근데 손가락을 대보니까 하얀색이라 티가 안 났을 뿐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돌아가는 제품이 맞고 가운데도 다 돌아가고 다 돌아가. CD도 아마 제거가 가능한 것 같거든요.
CD인 것 같은데. 아닌가? 재고가 안 되네. 재고는 안 되는 제품이네. 그래도 예뻐. 이렇게 올려놓고 쓰면 이제 돌아가요. 아, 귀여워. 이렇게 손 대고 있으면 스피커도 같이 움직여. 연결되면. 보이시죠? 너무 귀여운 제품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인테리어 효과 진짜 짱입니다. 귀여워. 돌아갈 때 빨리 곰돌이 얼굴을 보고 싶다는 장점이 있어. 소리를 키워놓으면 더 잘 돌아가는데 지금 안 돌아가네요? 연결되면 약간 살짝 돌아갔나봐. 모델이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직접 구매해보시면은 진짜 볼륨도 올라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이쁘다고 제가 장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10점 만점에 9점, 8점? 제가 높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홈테이블, 미니 홈테이블. 크리스마스에 꼭 한번 구매해보세요. 되게 귀엽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추천해요. 저는 열심히 들으면서 이제 방송도 보고 할게요. 너무 귀엽다. 장식해야지. 다른 친구 쪽에 있는 쪽에도 갖다 둬서 음악까지 들어야지. 너무 좋아요. 그럼 파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